최근 한국과 러시아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양과 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2022년 11월까지 우크라이나를 제일 많이 지원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478억 유로, 하나로 70조에 달하는 돈을 지원해줬거든요.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 EU 기구와 EU 회원국인데 총 518억 유로로 75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의 합이 135억 유로로 20조 원 규모죠. 도합하여 165조 원 규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요. 기타 국가 그룹의 비EU 나토 회원국인 영국과 노르웨이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전쟁에서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DP 기준으로 보면 유럽이 이 전쟁에 가장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총 57개국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상황이고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답게 비유럽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도 지원액이 큰 편에 속하나 그 지원 형태는 각기 재정 지원과 군사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기준으로 유럽 내에서는 영국 1위, 독일이 2위, 폴란드가 3위죠. 다만 2020년 EU에서 산출한 국민총소득 기준 EU 제1위 경제인 독일의 경제 규모가 폴란드의 7.3배인 것을 고려한다면 폴란드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GDP 대비 지원 비교를 보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1, 2, 3, 4위인데요. 에스토니아는 무려 GDP의 1.1%를 우크라이나에 이미 양자 지원했거나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EU 회원국 가운데 전반적으로 반러 정서가 강한 국가들이 EU 재정 기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서 추가적으로 상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나 발트 3국 같이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크게 의심하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비해 EU 내에서 친러 노선을 걸으며 대러 제재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대립하는 헝가리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다른 중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쟁 초기부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모색한 프랑스의 지원액이 자국 경제 규모 대비 5분의 1에 해당하는 폴란드에 한참 못 미치고 지원 순위 20위 안에 들지 못하는 사실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때까지 군사적 지원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로 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1억 달러, 하나로 1200억 원 정도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죠.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의료품, 식량, 구호품, 모자, 보건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인근국 폴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를 포함하여 약 100톤 규모의 물자 지원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57개국의 기여도를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27위로 평가됐었죠. 일본보다도 3단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국가는 폴란드였고 영국, 체코, 노르웨이가 그 뒤를 이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개전 이후 러시아산 수입의 9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헝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군사, 경제적 지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체코의 경우에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의 20%에 해당하는 13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평가는 지원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무역,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군사적 지원, 중화기 제공 등으로 평가한 사항인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러시아와의 단절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무릅쓰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지원할 역량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대대적인 군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군수업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군대 규모도 많이 작아졌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품을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국가 역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식냉전이 시작되었으니 군사 규모도 늘리고 군수업 공장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게임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든 지어짜서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역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방 국가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군수 공장도 많아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이고 휴전 국가이다 보니까 과거 냉전 시대 때처럼 많은 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는 국가를 유지하고 비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지속해서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축량도 계속 보충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세계는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하라고 요청한 적이 많았습니다. 당장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는 한국의 군사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되긴 했고요.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막무가내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러시아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 러시아가 북한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한국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의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서방세계의 지원으로 구사일생한 나라인지라 서방세계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큰 수혜를 맞이하긴 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무기시장 비중이 2.8%를 차지하며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2년에 1%로 13위였던 것이 급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위기를 느낀 유럽 각국이 재무장을 서두르면서 한국과 각종 무기계약을 맺게 되었고 폴란드의 7조 7,550억 원 규모의 K2전차,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2022년 방산 수출액 규모만 20조 8천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을 뛰어넘은 상황이었죠. 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 보니까 간접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155mm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하기도 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만 발에 가까운 포탄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크라프 자주포를 생산하는데 이게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로 만든 자주포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크라프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을 한 것이었죠. 또 SBS 보도에 의하면 국산 기관총탄 430만 발과 전차포탄 수만 발도 폴란드로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7.62mm와 12.7mm 기관총탄이었고요. 120mm 전차포탄 5만 발과 대전차포 공격을 막는 장비인 반응장갑도 소량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는 탄들과 장비죠. 그렇다 보니 한국은 점차 우크라이나로의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발언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향후 러시아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지만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시사하기도 했죠. 그렇다보니 러시아와 한국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대규모로 군사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시사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분쟁 개입을 의미하며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은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든든한 파트너였다고 평가했고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취한 경제적 제재 조치와 인도적 지원, 전력 공급망 복구 지원, 다자간 결의 지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으며 동맹으로서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러 간 갈등에 미국까지 가세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역시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때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이러한 한국의 선택에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자유수호 연대를 위해 동참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러시아는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